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이선 작가의 수직과 수평이라는 단편 소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선 작가는요, 1989년 소설문학 신인상을 수상하며 등단을 했습니다. 1990년엔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하기도 하셨다네요. 발표한 단편 소설로는 승자를 위하여, 두 결례의 신뢰화와 중편 소설로는 바람기둥, 뿌리내리기, 이사를 발표했고요. 장편 소설도 다수의 작품을 발표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기억의 장례, 행촌 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수직과 수평은 수직으로 신분 상승을 하고 싶은 어떤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단순하면서도 개구리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흐름 때문에 재미있게 읽었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작품을 들으시면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수직과 수평. 이선. 오늘 아침 군매는 일어나면서부터 몸이 찌뿌드드하다고 군시렁거렸을 것이다. 어제 회사에서 그랬듯이 어찌 몸이 찌뿌드드한 것 같아? 퇴근 시간 무렵에 그가 사장실에서 나오면서 그렇게 말했었다. 완연한 가을이라 코쟁이들이 사고 싶어하는 날씨인데 왜 그러실까요? 전 사원이 열 서너 명밖에 안 되는 회사에서 기를 쓰고 간부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홍상무가 잽싸게 말을 받았다. 그러자 질세라 너도나도 한마디씩 상납했다. 삼림욕을 해보시죠. 요즘 설악산이 제철 아닙니까? 오늘 오후에라도 훌쩍 떠나보시죠. 아이고, 설악산 가기도 전에 기진맥진해져요. 방방곡곡에서 이때를 기다려 설악산으로 몰려드는데 그 홍수 같은 차들 속에 갇혀서 옴죽달싹도 못할걸요. 그럼요. 멀리 가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가까운 광릉에 가도 근사한 삼림욕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것도 옛날 말입니다. 차 밀리기는 근교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니까 구태여 차 타고 나가시지 마시고 올림픽공원에서 조깅이나 하시지요. 댁에서 가까우니까 천천히 뛰어서 가셔도 될 겁니다. 그래도 산이 좋지요. 북한산에 가보시지요. 가까운 곳에 있어서 만만해 보이지만 사실 그만한 산도 없습니다. 나는 잠자코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되도록 건성건성 듣는 척하면서도 사장의 다음 말을 주의 깊게 듣기 위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시늉을 하면서 소리를 모으고 있었다. 올림픽공원? 북한산? 글쎄, 조금 전 생각으로는 어디 가까운 온천에 가서 몸을 푹 담그고 앉아 있어볼까 했지. 수안보는 2시간이면 가잖아. 아침 먹고 11시쯤 떠나면 차도 안 막힐 테고 말이야. 하지만 그도 저도 다 귀찮아지니 올림픽공원이나 한 바퀴 뛰어봐야겠군. 사장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홍상무가 올림픽공원에 관한 정보를 낱낱이 늘어놓기 시작했다. 어차피 파장이 되어가는 시간이어서인지 모두 흐트러진 자세로 홍상무의 달변을 들여주고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주의를 집중시키지 않고 퇴근 준비를 서둘렀다. 이미 군맨의 내일 일정을 환히 알고 있으니까. 청바지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놓고 있던 나는 한 손을 빼내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11시에서 10분이나 넘어가 있었다. 나는 목을 길게 빼고 한가하게 누워있는 외곽도로 위를 훑어보았다. 아침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도록 엄살을 피우던 군매는 10시가 넘었을 때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고 두 팔을 흔들어대면서 집을 나왔을 것이다. 그리고는 천천히 가볍게 뛰면서 동네를 빠져나와 완전히 동네를 벗어났을 지점에서 사방을 살피다가 손을 번쩍 들어 빈 택시를 잡아 세웠을 것이다. 그리고 장거리 요금을 흥정한 뒤에 택시에 올랐을 것이고
또 한 사람을 태우고 가자고 말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저만큼 오른쪽 깜빡이 등을 끔뻑이면서 내게로 다가오는 택시가 있어야 하는데 있는 대로 식구들이며 짐을 가득 실은 자가용만 몇 대 지나칠 뿐이다. 이렇게 늦게 출발하게 되면 백화점 폐점 시간 안에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조금씩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돌아오는 대로 백화점에 가서 어제 용섭 씨와 구경 갔다가 점찍어 둔 겨자색 바바리 코트를 사 입을 것이다. 그 바바리 코트를 입는 순간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는 것처럼 근사한 기분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분을 용섭 씨는 상상조차 못할 것이다. 상상은커녕 어제 용섭 씨는 정말 천재 같은 짓을 해서 내 기분을 망쳐놓았다. 용섭 씨는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월급을 받을 때 만났다. 변전실에서 전기기사로 근무하는 용섭 씨가 엘리베이터를 수리하곤 했는데 요즘 젊은이들과 달리 바보스러울 만큼 순진한 구석이 신선해 보여 만나기 시작했었다. 그런 신선한 면이 번번이 내 기분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에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좋아서 만나나? 다른 남자들과 달리 조금도 추궁거리지 않고 어쩌다 어설프게 남아도는 시간을 주기를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만나주는데도 속 모르는 용섭 씨는 언제나 김 새는 짓만 골라서 한다. 어제만 해도 그렇다. 막 퇴근하려는데 마침 전화를 걸어주어서 만나준 것인데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오니 딱히 할 일이 없었다. 그렇다고 해가 말짱이 떠있는 시간에 마음에 드는 사람만 없는 집으로 들어가기도 싫어서 백화점 옷 구경이나 해보자고 했더니 대번에 용섭 씨의 인상이 구겨졌다. 남대문시장 길바닥에서 떠리하는 옷도 좋기만 하더라. 입 다물고 있으면 점잖다고나 하지. 도무지 용섭 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마음에 드는 법이 거의 없다. 누가 저더러 사달라고 했나? 나는 용섭 씨의 싸구려 인상을 신경 쓰지 않고 혼자 백화점 구경을 가기로 작정했다. 그런데 어느새 내 옆에 따라붙었다. 그랬으면 잠자코 따라다니기나 할 것이지. 보는 대로 입에 거품을 물며 못 먹는 감 쑤셔대기만 했다. 그런데 내가 겨자색 바바리 코트를 발견하고 좋아라 했을 때 뜻밖에도 용섭 씨가 마음에 드는 말을 했다. 그만하면 값도 괜찮구나. 그래서 기분 좋게 입어보려고 탈의실로 들어가려는데 용섭 씨가 소리쳤다. 야, 들어가지 마.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어있다. 용섭 씨가 천하에 재수 없는 짓을 하는 바람에 더 창피당하지 않으려고 그대로 백화점을 나왔다. 심심풀이 땅콩 노릇도 제대로 못해내는 얼간이 같으니라고. 어째서 새파랗게 젊은 남자애가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진이 다 빠진 늙은이 같은 생각을 할까. 하기는 군맨과 용섭 씨를 비교해보면 나이 덜 먹었다고 다 젊은 애들이고 나이 먹었다고 다 노인네는 아니다. 군맨은 용섭 씨보다 곱절은 더 나이 먹었지만 내가 아는 어떤 젊은 애보다도 센스 있게 무드 잡을 줄 알고 내 기분을 근사하게 해준다. 한번 제대로 무드도 챙겨주지 못하는 머저리와 더 이상 만나는 것은 도무지 실속 없는 일이다. 정말 인생에 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30분이나 지나서야 내게로 어슬렁 다가오는 택시가 있었다. 언제나 그랬듯이 나는 얼른 택시 안에 군맨이 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차도로 내려서면서 손을 들었다. 그리고는 언제나 그랬듯이 합승하는 척하기 위해 앞문 유리창에 대고 아무 곳이나 생각나는 대로 소리쳤다. 오늘은 불쑥 거여동이 생각났으므로 그렇게 소리쳤다. 그러자 스르르 유리창을 내린 기사가 말했다. 여기가 거여동인데 서울이라는 특별시에 거여동이 또 있어요? 뻔히 알면서 망할 자식 같으니라고. 얼굴이 확 달아오른다고 느끼는 순간 기사의 얼굴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빳빳하게 고추선 뱀대가리 같다고 생각했다. 한 사람 더 태운다고 했잖우. 뭘 해? 빨랑 타지 않고. 군맨이 전에 없이 허둥지둥 서두르지만 않았더라면 군맨을 내리게 했을 것이다. 내가 엉거주춤 뒷좌석으로 들어가 앉자마자
택시는 거칠게 요동을 치며 출발했다. 그 바람에 나는 앞좌석 등허리에 코방아를 찍고 말았다. 화가 나서 기사의 뒷꼭지를 매섭게 쏘아보았다. 그러자 더 기분이 나빠진 것이 기사의 뒷꼭지가 용섭 씨의 뒷꼭지와 흡사했다. 제비초리가 얌체없이 빠져나와 있는 것도, 나이도, 하필 초장부터 천재 같은 용섭 씨를 떠올리다니. 조금 전 기사로부터 받은 모욕까지 되살아나서 바바리 코트를 생각하며 집을 나설 때의 산뜻한 기분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오늘따라 그런 내 기분을 군면은 조금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아니, 신경 쓸 여지가 없는 모양인지 자꾸만 뒤를 돌아보기만 한다. 웬일일까? 기분이 상하기도 했지만 나는 짐짓 뾰로통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새초로막에 앉아 있었다. 오늘따라 할망구보살이 자꾸 따라 나서겠다고 해서 진땀을 뺐다니까. 서울을 완전히 빠져나온 고속도로 위에서 그제서야 군맨이 슬그머니 내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귀를 간지럽혔다. 내가 계속해서 새침하자 군맨의 손이 티셔츠 안으로 기어들어왔다. 굿? 집요한 손놀림을 시작하면서 군맨이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군맨이 나와 단둘이 있는 동안 하는 말은 거의 그 말뿐이다. 뒤에 마침표를 붙이느냐 물음표를 붙이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뿐이다. 내가 못 들은 척하자 그가 다시 물었다. 굿? 이제 마음에 드는 바바리 코트를 찾았다고 말하면 군맨은 두 말 없이 굿 하고 마침표를 찍을 것이다. 간지럼을 타는 양 허리를 조금 비틀면서 군맨의 손놀림에 의례적인 저항을 해보았다. 그러자 군맨의 손놀림이 더 집요해졌고 그때를 놓치지 않고 다물고 있던 입을 떼었다. 그런데 갑자기 뱀대가리가 뒤를 돌아보며 좋은 기회를 가로챘다. 거기서 오래 계시면 곤란한데요. 교대 시간에 차를 대지 못하면 물어줘야 한다고요. 그 바람에 군맨의 손이 슬그머니 빠져나갔다. 군맨이 반듯하게 고쳐 앉으며 교대 시간 안에 못 돌아오면 돈을 더 얹어주겠노라고 말했다. 그러나 뱀대가리는 다시 퉁명을 떨었다. 목욕하는데 한두 시간이면 충분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할 일이 있나요? 아실지 모르지만 거긴 손바닥만한 곳에 호텔이며 여관만 우글우글해서 따로 시간 죽이면서 구경할 것이 없어요. 벌써 12시가 넘었는데 젠장, 코방아 찍고 돌아와도 제 시간에 되기는 틀렸네. 그럼 아까 안 간다고 하시지. 아까 손님이 하도 급하게 성화하시길래 무슨 다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나 했지요. 군맨이 맥없이 입맛을 다시며 담배를 꺼내 물었다. 칼자루를 쥔 놈이 휘두르는 법이다. 안입고 치사한 기분으로야 대퇴부가 엉망진창이 되는 한이 있어도 뛰어내리고 싶지만 최대한으로 인내심을 발휘하며 군맨에게 떠맡기는 수밖에 없다. 군맨과 만나는 동안 아직껏 이렇게 치사한 기사를 만난 적은 없었다. 그럴 수도 있지. 내 알 바 아니니까. 대개의 기사들은 그런 표정이었다. 언젠가 한 번은 군맨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기사였는데 제법 센스가 있었다. 아주 좋아 보입니다. 부럽습니다. 거북하기는 마찬가지지만 기왕지사 듣기 좋은 말을 해주면 서로 좋은 일이 아닌가. 이런 날이면 한없이 넉넉해지는 군맨이 정신값도 얹어주고 되도록 빨리 돌아와 손해를 덜 보도록 해주겠다고 뱀대가리를 살살 달랬다. 그제서야 만족한 흥정을 끝냈는지 뱀대가리가 아무 말 없이 카라디오를 켰다. 한없이 넉넉해진 군맨도 기분이 좀 상했는지 다시 내 허리를 안아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을 생각을 하지 않고 뒷좌석에 깊숙이 파묻혔다. 그래서 정말로 뾰로통해졌지만 겨자색 바바리 코트를 생각하자 마음이 달라졌다. 용섭 씨가 눈치 없이 주책을 떠는 바람에 망신만 당하고 백화점을 나왔지만 나오면서 나는 작정을 했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입을 거야. 오늘은 망신만 당하고 돌아가지만 깔보는 표정으로 내 손에서 바바리 코트를 빼앗아가던 점원 계집애를 내일 당장 찾아가서
거란듯이 돈을 내밀고 사입을 거야. 나는 슬금슬금 궁둥이로 움직여 군맨에게 바싹 다가앉았다. 어차피 스타일 구긴 바에야 뱀대가리의 눈치를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나는 눈을 감고 군맨의 어깨에 고개를 얹었다. 면도도 못하고 나와 꺼끌꺼끌한 턱을 내 얼굴에 문지르는 군맨의 손이 다시 티셔츠 안으로 기어들어왔다. 하나의 선분에 수직이 되는 선은 무수히 많다. 그러나 한 점을 지나 하나의 선분에 수직이 되는 선은 하나이다. 단 하나일 뿐이다. 뒷좌석에 깊숙이 파묻혀 앉아 차창 밖의 휴게소 마당을 내다보면서 나는 자꾸만 반복해 중얼거렸다. 잠시라도 입을 다물면 차 안을 빈틈없이 차지한 채 식은 벌떡거리며 요동을 치는 노랫소리가 나를 짓뭉개버릴 것 같아서 쉴 새 없이 빠르게 입술을 달싹거렸다. 조금 전부터 뱀대가리는 차체가 터져버릴 듯한 카라디오의 볼륨도 성이 안 차는지 핏대를 빳빳하게 세워가며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다. 그는 내 귀에 대고 악을 바락바락 쓰고 싶을 것이다. 나에 대한 반감을 이제서 깨달은 것은 아니지만 악을 바락바락 쓰고 싶기는 나도 마찬가지이다. 뱀대가리는 트레이닝 복차림으로 장거리를, 그것도 온천지를 가자고 흥정한 젊은 승객이 한 사람을 더 태우고 가자고 말했을 때 눈치챘을 것이다. 그랬으니까 내가 늘상 하던 대로 합승하는 손님처럼 앞문을 열고 거유동 가느냐고 물었을 때 대뜸 면박을 준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아무리 그가 나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 해도 상관할 바 아니다. 나는 다시 한 번 더 중얼거렸다. 22살의 나이에 옛날에 어쩌구저쩌구 하는 것은 애늙은이 같지만 옛날에 학교라는 곳에서 가르쳐준 진리는 바로 그것뿐이다. 태어날 때 이미 대여섯 살을 먹고 나왔었는지 몰라도 나는 일찍부터 남들에게서 징그러울 만큼 어른스럽다는 말을 들었었다. 그래서인지 구민하고 다닐 때에는 중학생들이 만만해 보였고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대학생들과 친하고 싶어 했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꽁충꽁충 계단을 뛰어올라가 내 수준과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었지만 성적이 그만큼 따라와 주질 않는 바람에 단 한 학년도 뛰어올라갈 수가 없었다. 사실 공부하는 것에 나의 온 정신을 투자했다면 수재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일찍부터 세상 이치를 남보다 빨리 깨우치고 싶어서 안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불행이라면 불행이고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아무튼 나는 대학에 가는 것은 애당초 내 인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과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얼른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최소한 고등학교를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 정도는 되어야 제대로 취직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부모님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리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대졸이라는 레테르가 없이도 넓고 넓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활개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했던 것은 순전히 타고난 내 용모 덕분이었다. 그렇다고 내가 영화배우나 탤런트가 될 만큼 뛰어난 미모를 가진 것은 아니다. 그렇게 운 좋게 태어났다면 부모님의 고정관념 따위에 신경 쓸 필요도 없이 일찌감치 시력 좋고 발빠른 감독에게 픽업되어 벌써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날아다니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운이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운이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 애매한 용모인 것이 이따금 불만스럽기도 했지만 다이아몬드도 갈고 닦아내어야 만들어지듯이 그만한 정도로 얼마든지 마음먹은 대로 살 수 있다고 자신한다. 그리고 영화배우나 탤런트도 꼭 예쁜 얼굴만 찾는 시대는 아니어서 하고 싶었다면 얼마든지 뛰어들려고 길을 썼겠지만 나는 도무지 그런 세계에 발들여놓고 싶지 않았다. 맘만 먹으면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는 일들을 얼마든지 실현할 수 있는데 여기저기 치사하게 구걸해서 배역을 따내고 골치 아프게 대본을 외우고 카메라맨이며 조명기사들까지 빤히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키스씬이며 배드씬을 연락해 해야 할 필요가 없질 않은가. 하나의 선분에 수직이 되는 선은 무수히 많다.
국민학교 5학년 산술 시간에 처음 들었던 것 같은 그 사실을 나는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다시 듣는 순간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우주 만물의 오묘한 도를 깨우치셨을 때와 흡사할 감동을 받았다. 이 넓고 넓은 세상을 제대로 다 바라보려면 수직으로 반듯하게 올라서야만 한다는 사실도 스스로 깨달았다. 그러나 한 점을 지나 하나의 선분의 수직이 되는 선은 단 하나이다. 수학 선생님이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그런 기초 이론을 다시 되풀이해야 하는 짜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이며 선창을 했고 모두 교실이 떠나갈 만큼 우렁차게 따라 외쳤다. 그 이론은 그다지 내게 감동을 주지 못했다. 이것을 수학 이론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이론이고 공식이라는 사실을 명심해라. 남보다 높은 위치에서 살아가기 위해 사람들은 한평생 애를 쓴다. 되도록 수직으로 반듯하게 올라가는 것이 최선의 지름길이다. 무수히 많은 수직선을 그을 수 있지만 각자 자신의 능력과 재능에 적합한 한 점을 통해 그을 수 있는 수직선은 단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또한 지금 너희가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하고 대접을 받으려면 대학이라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그것만이 지금 너희들로서는 최선의 한 점이다. 하나의 선분에 단 하나의 수직선을 만드는 한 점이 대학이라면 그 이론을 내 머릿속에 담아둘 필요가 없다. 무수히 많은 수직선을 그을 수 있는데 굳이 한 점을 지나 단 하나를 긋는 골치 아픈 짓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었다. 뱀대가리는 이제 운전대를 소리나게 치면서 박자를 맞추기 시작했다. 휴게소를 드나드는 차 안의 사람들이 이쪽을 흘끔거렸다. 망할 자식. 그렇게라도 내 약점을 찔러보자는 치밀한 계산이 분명하다. 더 이상 차 안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가려고 문을 열었다. 그러나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문을 열려고 애를 쓰는데 느닷없이 창문이 스르르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리고 노래소리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뱀대가리가 백미러를 통해 나를 빤히 바라보며 말했다. 이래 봬도 완전 자동입니다. 나가고 싶으면 기사한테 말씀하세요. 나도 백미러를 통해 그를 쏘아보며 문을 열어달라고 말했다. 공연이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아저씨가 걱정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문 열어요. 나도 상관하고 싶지 않수. 다만 받을 돈을 못 받게 될까봐 걱정일 뿐이지. 아가씨가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 말든 내가 무슨 걱정입니까? 그래, 나도 네가 양잿물을 끓여 커피를 타 마시든 말든 상관할 바 아니라고. 아무리 성능 좋은 스피커에 대고 왕왕 지저본들 내 귀에 안 들리면 그만이라고. 이렇게 쾌청한 가을날에 늙은이 꾀차고 온천으로 달아나는 주제이니 가지고 있는 입으로 되는 대로 짓거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야말로 웃기는 짬뽕이다. 재깐 녀석이 세상 이치를 안들 나만큼 할까? 핸들 돌리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기술이라고 하루 종일 먼지를 뒤집어 쓰고 1년 내내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주제에 고작 그렇게밖에 살 줄 모르는 주제에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처럼 반듯하고 매끄럽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근사한 기분을 알 리 없지. 하나의 선분에 수직이 되는 선은 무수히 많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2년이 되어가도록 나는 수직선을 세울 자리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실망하지 않았다. 나는 갓 스물밖에 안 되었으므로 얼마든지 시간이 남아있었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45층으로 지어진 신축 빌딩에서 엘리베이터 걸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았다. 지상에서 수직으로 반듯하게 스르르 매끄럽게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으리라. 그처럼 내게 적합한 직업은 없다고 생각했다. 근무가 시작되던 첫날 나는 다른 사람들이 타지 않은 엘리베이터를 혼자 독차지하고 45층 꼭대기까지 단숨에 올라가 보리라 마음먹었다. 빨간 제복을 입고 깃털 달린 모자를 쓰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서자 가슴이 드럼치는 것처럼 심하게 두근거렸다. 나는 엘리베이터 한가운데에 서서 지상에서 수직으로 반듯하게 올라가는 황홀한 느낌을 천천히 음미했다. 고속 상승의 쾌감은 너무나 근사했다. 근원을 알 수 없는 미묘한 쾌감이 창워지에 번지는 먹물처럼 일시에 퍼져나갔다. 꼭대기층까지 올라가는 데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렇게 쉽사리 올라갈 수 있다면 나는 쾌감의 흥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르르 몸을 떨기도 했다. 그러나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올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빠르게 다시 내려오기도 한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렇다고 그만둘 수는 없었다. 내려갈 때는 다시 올라간다는 사실만 생각하고 있으면 되었다. 내려올 때는 현재의 내 자신을 용납했지만 올라갈 때에는 절대 인정하지 않았다. 언젠가 나는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그런 꿈을 수십 번 다짐해 볼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만족한 직업이었다. 그 건물에서 내가 가장 싫어한 곳은 지하 3층이었다. 굵은 파이프들이 빽빽하게 매달려 있는 낮은 천장과 을씨년스럽고 우중충한 시멘트 벽, 그리고 숨죽이고 엎드려 있는 갖가지 차들의 싸늘한 표정. 나는 되도록 그곳에서는 재빨리 문을 닫았다. 어느 땐 1층에서 내려있다가 올라타기도 했다. 내 동료는 그런 내게 진지하게 충고했다. 그래도 이 빌딩을 유지해 나가는 중요한 것들은 다 지하로 내려가 있어. 지상에 있는 부분은 돈을 들여서 치장을 한 것뿐이잖아. 흥, 세상도 그렇다고.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잘나 보이는 것 같지만 못 사는 사람이 있으니 잘 사는 사람들이 빛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 분수껏 살면 되는 거야. 남부러 할 것도 업신여김 받을 것도 없어. 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분수껏이라고? 제 분수라는 것도 제가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아가씨 직업이 뭐요? 뱀대가리가 백미러를 통해 내 얼굴을 더듬으며 물었다. 내가 맞춰볼까요? 네 맘대로 실컷 지져봐라. 내 귀에 들리는지. 영감님이 아가씨 회사 사장 아닙니까? 그래도 완전히 망가진 시력은 아니구나. 하긴 그런 눈을 해가지고 못 찾아낼 것이 있을까? 그리고 아가씨는 영감님 비서일 테고. 안 그래요? 기름밥 오래 먹다 보면 사람 보는 눈 하나는 기가 막히다니까. 그렇다면 어쩔 테냐? 요즘 유행하는 말로 그렇다고 네가 보태준 것이 있어? 그리고 내가 그 회사 비서를 하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나? 회사에서는 나도 월급 받고 일하는 직원이다. 애당초 군맹과의 약속이 그랬다. 마침 비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루 종일 좁아터진 곳에서 서 있는 것보다 훨씬 낫질 않느냐. 전화 받고 손님 오면 차 대접하고 타자를 배워서 일해주면 더욱 좋겠고. 거의 거래처가 꼭대기층에 있어서 군맹과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는 때가 종종 있었다. 첫인상도 좋았고 점점 마주치면서 느끼게 되는 분위기도 세련되어 있었고 무엇보다도 가끔씩 손에 쥐어주는 팁의 액수가 마음에 들었다. 한 점을 지나 하나의 선분에 수직이 되는 선은 단 하나뿐이라는 수학이론의 진미를 깨닫게 된 것은 처음에는 구두 한 켤레를 살 수 있는 팁의 액수가 점점 불어나 너무나 입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눈으로만 즐겨야 했던 옷을 살 수 있는 금액이 되면서부터였다. 이런 곳에서 썩기는 너무나 아까워. 저녁을 사주며 그는 애절해 보이기조차 하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나를 설득했다. 그가 쥐어준 팁으로 사입은 실크 원피스의 매끄러운 촉감을 새삼스럽게 손바닥으로 느끼며 나는 어물쩡 대답을 했다. 이제 실제로 수직선으로 올라가고 싶었으니까. 그리고 가끔 내게 사적인 시간을 내준다면 만족할 만한 대가를 치르겠어. 그가 목소리를 더욱더 부드럽게 가다듬으며
은근한 눈빛을 던졌다. 그렇다고 절대 귀찮게 하거나 너의 인생에 방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을 거야. 내게 좋은 사람이 생겨서 내가 번거로워지면 솔직하게 알려주기만 하면 돼. 내가 결혼한다고 하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장롱도 사줄 거야. 나는 다만 내가 너를 필요로 하고 네가 나를 필요로 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하자는 거야. 미칠 것 없잖아. 안 그래? 굿? 아이고, 아가씨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시는 영감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시네. 그 양반 오줌발 되게 질기시구만. 아무래도 한두 시간 안에 목욕이 끝나지는 않겠는데요. 아이고, 교대 시간에 대기는 틀렸구나. 뱀대가리가 시동을 걸면서 짓거렸다. 휴게소 마당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매는 트레이닝복 하나만으로 충분히 돋보였다. 차를 찾느라 두리번거리는 군면에게 뱀대가리가 신경질적인 경저금을 날렸다. 군면이 흠칫 놀라는 표정으로 이쪽을 바라보더니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할망구보살이 심심해서 절에 간 모양이야. 아무래도 찜찜해서. 근데 공중전화 쓰려는 사람들이 왜 그리 많아? 아휴, 간신히 한 통화했네. 굿맨은 내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조금 호들갑스럽게 말했다. 굿맨의 입장에서 할망구 보살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해서 내 기분이 나빠지지는 않는다. 할망구 보살을 몰아내고 내가 안방 차지하려는 생각은 정말이지 빈대 오줌만큼도 없다. 내게도 보수적인 면이 있다. 결혼은 되도록 한 번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기왕 한 번 하는 결혼인데 아무리 돈도 좋고 끔찍하게 위해주는 것도 좋지만 할망구 보살이며 그녀의 자식들과 치러야 할 골치 아픈 과정을 생각해보면 조금 더 미련이 없다. 그리고 사람 일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군맨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매너 좋고 세련된 신랑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동네도 이제 다 버렸어. 물 색깔이 저렇게 죽었으니. 내 어깨에 고개를 떨구고 잠이 들었던 군맨의 시선은 손의 방향과는 정반대로 길가의 개천에 향해 있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온갖 인간들이 다 기어들어와서 더러운 몸뚱어리를 씻고 가는데 그 물이 깨끗하기를 바란다면 도둑놈이죠. 이곳을 지나 조금만 위로 가면 말짱합니다. 딱 여기를 지나면서 저런 물이 되는 거죠. 내 가슴을 주물럭거리던 군맨의 손이 슬금슬금 뒷걸음질로 내려갔다. 점심도 먹지 않고 곧장 호텔로 들어갔던 탓인지 목욕까지 끝내고 나왔을 땐 굉장히 배가 고팠지만 군맨은 호텔 식당을 코앞에 두고 밖으로 나가자고 했다. 하기는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호텔 식당에 들어갈 수는 없다. 먼저 호텔을 빠져나가 음식점을 찾아가는 군맨의 뒤를 멀찌감치 뒤쫓느라 천천히 걸어가며 할 일 없이 거리를 구경했다. 온천욕을 끝내고도 돌아가기가 서운해서인지 무리를 지어 돌아다니는 사람들로 거리는 빈틈이 없었다. 대낮부터 지하실에서 빠져나온 요란한 디스코 리듬이 길바닥에 흥건하게 고여 있었다. 뒤늦게 승객을 토해내는 관광버스 앞을 지나며 나는 얼굴을 찌푸렸다. 내리는 사람마다 탄력 없이 늘어진 노인네들이었다. 거리를 돌아보다가 나는 군맨을 찾아보았다. 이상도 해라.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군맨이 오늘은 이상하게도 거리에서 서성거리는 늙은이들과 다를 바 없이 후줄그레해 보인다. 어느 곳을 가도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다. 오히려 군면의 멋은 젊은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돋보였다. 그런데 왜 늙은이들 사이에서는 빛깔이 바래지는 것일까? 아무래도 트레이닝복 타실 거라고 변명해 주면서 나는 군면이 들어간 음식점을 향해 빠르게 걸어갔다. 이런 곳에 다시는 오지 말자고 해야지. 굿? 말끔히 목욕까지 하고 나온 헛헛한 뱃속을 산채식단으로 채우고 나서 군맨이 물었다. 배시시 웃어 보였지만 사실은 노굿이었다.
군맨의 손길이 여전히 부드럽고 성실했지만 오늘은 군맨이 자꾸만 서두르려고 하는 바람에 애를 먹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다지 노구실 까닭은 없다. 이제 군맨은 내게 적지 않은 대가를 치를 것이고 서울에 돌아가는 대로 백화점에 들러 점찍어 놓은 바바리 코트를 사게 될 테니까 들어설 때부터 끈끈한 눈길을 던지던 방 밖의 사람들도 무시할 수 있었다. 군맨이 내 손을 잡아 끌더니 수표를 쥐어주었다. 이제 겨자색 바바리 코트는 내 것이다. 갑자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 같은 미묘한 쾌감이 전신에 퍼졌다. 군맨이 와랑 내 허리를 끌어안았다. 정말 기가 막히게 내 기분을 알아주는 군맨이다. 군맨이 먼저 밖으로 나간다며 방을 나갔다. 군맨과의 시차를 만들면서 나는 핸드백에서 콤팩트를 꺼내 화장을 고쳤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자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군문에게서 돈을 받고 나면 공연이 어색해지는 기분을 덜어내기 위해서 나는 꼭 거울을 본다. 그러면 훨씬 그와의 거래가 당당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서로 사이좋게 살려면 서로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남은 것은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군맨과의 거래가 바람직해진다. 그도 나도 남아도는 여분으로 거래를 하고 그럼으로써 서로 아쉬운 것을 나누어 가지니까. 군맨이 눈치채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용섭 씨 말고도 만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직 군맨과의 거래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미스터 윤이나 전에 근무하던 백화점에서 알게 된 임표 씨를 결혼 상대로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임표 씨를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다. 지난해 여름 휴가 때 같이 해수욕장을 다녀온 뒤로는 나를 제 마누라 취급하기 시작했다. 물론 여행을 떠날 때는 각오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요구를 받아준 것은 순전히 여름밤 바닷가의 괜찮은 무드 덕분이었다. 미스터 유는 그래도 꽤 순수한 구석이 있어서 만나준다. 지난번 데이트 때 못 이기는 척 입맞춤을 해주었더니 며칠 동안 회사에서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러나 용섭 씨처럼 그런 점이 나를 실망시킬지도 모르는 일이다. 어쨌든 아직은 아무도 군맨과의 거래를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지는 않는다. 군맨과 있으면 나는 수직으로 매끄럽게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기분을 느끼게 된다. 나를 대하는 그의 성실하고 부드러운 태도 때문만은 아니다. 그 앞에서 나는 한껏 오만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아무리 나보다 가진 것이 많다 해도 나는 그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의 젊음을 값비싼 보석처럼 소중하게 다룰 줄 안다. 기왕 거래를 한다면야 내 자본을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거래를 하는 게 덜 미칠 것이다. 용섭 씨나 임표 씨, 그리고 미스터 윤과는 아직 거래를 틀 단계가 아니다. 세 사람 다 기껏해야 전세방 한 칸 구해놓고 나를 들여앉힐 속셈이 분명하다. 흥, 어림없지. 아직은 창창한 나이에 그렇게 구질구질한 신세가 되고 싶지는 않다. 아니, 창창한 나이가 지나더라도 그런 수평적 이동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 바엔 차라리 제자리에 그대로 있는 게 낫다. 아무튼 군맨과의 거래는 이제 본격적인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나는 콤팩트를 핸드백에 집어넣고 방을 나왔다. 그리고는 홀 안의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며 명쾌한 구두 소리를 내면서 음식점을 나왔다. 무의식적으로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다가 나는 흠칫 놀랐다. 이렇게 늑장을 부리다가는 백화점 폐점 시간을 넘긴 시간에나 서울에 도착하게 될 텐데. 나는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뱀대가리의 무례함을 다시 참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문득 내 기분을 뒤집어 놓았다. 정말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이다. 호텔에 들어가기 전 나는 군맨에게 택시를 돌려보내자고 말했다. 군맨도 은근히 기분이 상했던지
냉큼 돌아서서 막 시동을 걸고 있는 뱀대가리를 불렀다. 그냥 돌아가도 약속하신 차비를 주셔야 합니다. 어디 차비뿐입니까? 점심을 굶고 밟아 올라가도 교대 시간의 대기는 틀렸는데요. 혹 때려다 혹 붙인다더니 군매는 점심 후에 커피값까지 건네주고 되돌아왔다. 천천히 일 보시고 터미널 건너편 골목으로 오십시오. 길이 막히지 않아야 할 텐데. 그래야 바바리 코트를 살 수 있을 텐데. 차도와 인도가 엉망으로 뒤섞인 좁은 길을 꺾어 돌아서며 나는 부지런히 늘어서 있는 택시들의 번호판을 읽었다. 막 뱀대가리의 차 번호를 찾아냈을 때였다. 빨랑빨랑 오지 않고 뭘 그렇게 두리번거려? 느닷없는 고함 소리에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새파랗게 독이 오른 뱀대가리가 택시 앞에 버티고 서 있었다. 목욕만 하고 나온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어렵쇼. 저게 누구한테 하는 소리야? 나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돌아보았다. 그러나 그렇듯 무례한 말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았다. 빨랑 타라니까 뭘 해? 온천물로 목욕하고 온다더니 귓구멍도 못 씻고 왔어? 뱀대가리의 사나운 눈초리가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나는 우뚝 멈추어 섰다. 뱀대가리 옆에 서 있는 두 여자도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너무나 어이없고 황당한 지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 몰라 나도 뱀대가리를 멀뚱멀뚱 바라보았다. 뱀대가리가 성큼성큼 내게로 다가왔다. 하여튼 너 때문에 내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번번이 애를 먹인다니까. 설마 하면서 멍청이 서 있는 내 팔을 뱀대가리가 난폭하게 낚아챘다. 왜 이래요? 너무 기가 막힌 탓인지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차 안에 있을 군면을 찾아보았지만 뱀대가리의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를 이런 지경에 빠뜨리게 하고 어디에서 꾸물거리고 있는 걸까? 볼일 다 봤으면 빨랑 돌아갈 생각을 해야지. 뭐 볼 게 있다고 한눈 팔고 돌아다니다 이제서 와? 뱀대가리는 내 팔을 우악스러운 힘으로 잡아 끌며 제 차가 있는 쪽으로 다시 성큼성큼 걸어갔다. 왜 이래요? 왜 이래요? 느닷없는 봉변에 넋이 나갈 지경이 되어버린 내 입에서는 똑같은 말만 되풀이되었다. 팔을 빼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나는 뱀대가리에게 질질 끌려갈 뿐이었다. 골목 안의 사람들이 그런 내 모습을 흥미롭게 바라보고만 있었다. 뱀대가리가 택시 앞문을 열더니 나를 함부로 구겨넣었다. 그리고는 잽싸게 운전석으로 들어가 앉더니 시동을 걸었다. 차의 시동이 걸리는 소리가 들릴 때서야 위기감을 느낀 나는 밖으로 뛰쳐나가기 위해 문을 열었다. 그러나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리창을 두드리며 마구 소리를 질렀다. 도와줘요. 나 좀 도와줘요. 조금 전 뱀대가리 옆에 서 있던 두 여자가 유리창 밖에서 나를 빠끔히 바라보면서도 내 비명 소리를 못 들은 척하고 있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을 때 나는 기아 변속기를 잡고 있는 뱀대가리의 손을 낚아채고는 재빨리 깨물었다. 뱀대가리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순간 옆구리에 둔탁한 통증을 느꼈다. 가만히 자빠져 있지 않으면 정말 죽여버릴 거야. 뱀대가리의 주먹 한 방으로 나는 이미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몸을 웅크려 옆구리를 끌어안고 나는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내게 호되게 깨물렸는지 뱀대가리도 가쁘게 숨을 몰아쉬면서 자꾸만 오른손에 입김을 불어댔다. 도대체 군맨은 어떻게 된 것일까? 문득 군맨을 생각해내고 나는 뒤를 돌아보고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가만히 자빠져 있으라고 했잖아. 뱀대가리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예기치 않게 당했으니 이렇게 되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각오가 되어 있는 바에야 무서울 게 없다. 나도 그의 말을 대뜸 맞받아 소리쳤다.
도대체 나를 어쩔 셈인지 알고나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나 뱀대가리는 앞만 내다보며 차를 몰았다. 차는 금세 거리를 빠져나와 국도로 건너가기 위해 다리에서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 차들이 끄트머리에 붙어섰다. 나는 얼른 뒤를 돌아보았다. 뒷차를 향해 소리를 지를 참이었다. 그러나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뱀대가리의 손이 내 입을 막았다. 그리고는 내 턱을 잡아주고 제 얼굴 가까이 들이대면서 말했다. 어떻게 돌아가는 판국인지 모르면 얌전히 있기나 해. 모르긴 뭘 몰라. 처음부터 미친 개한테 물릴 줄 알았어. 재수가 없으면 별 거지 같은 일이 다 생긴다니까. 재수 없이 된 것은 나야. 너 때문에 나는 오늘 완전히 재수 없이 돼버렸다고. 짜게 진 입으로 무슨 말인들 못할까? 너야말로 입 달렸다고 잘도 나불거리는구나. 미친 개를 만났긴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너는 오늘 영감님 마누라한테 묵사발됐어. 누구라고요? 하고 되물으려다가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리고 그제서야 조금 전 내 비명소리를 아랑곳하지 않고 차창 밖에서 빠끔히 안을 들여다보던 두 여자가 나이 지긋해 보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뒤통수를 세 개 얻어맞은 것처럼 머릿속이 얼얼해졌다. 그런 와중에도 나는 군면을 챙기지 않을 수 없었다. 거래는 계속되어야 하니까. 그렇다고 이대로 갈 셈이에요? 태우고 온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잖아요. 나는 보다 더 앙칼지게 말했다. 아무리 일이 우습게 되어버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뱀대가리한테 기죽을 필요는 없다. 누가 저더러 그러라고 했나? 저 혼자 시키지도 않은 짓을 했는데 공연이 신세졌다고 생각할 필요는 더욱 없다. 야, 너 참 대단하구나. 내 판단이 적중했다. 뱀대가리가 얼이 빠진 표정으로 나를 돌아보며 바람 빠진 소리긴 했지만 웃기도 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맹추구나. 다 재주권 먹고 사는 거니까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그렇게 막 굴러먹는 주제에 그렇게밖에 통박을 못 굴리냐? 야, 이 맹추야. 영감님은 진작 토끼인 거야. 그놈의 영감택이 오줌발만 질긴 줄 알았더니 눈힘도 아직 쓸만한 모양이야. 아직도 모르겠어? 모르긴 해도 벌써 다른 차 잡아타고 여길 떴다고. 부지런히 마누라보다 먼저 집에 돌아가서 어디 싸돌아다니다 이제 오냐고 있는 성질 다 동원할 거다. 흥, 네가 어떤 순환을 당할지 걱정이나 했겠냐? 단 한순간이라도 내 걱정을 했다면 지금 내가 이런 곤욕을 치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얼마든지 나를 챙길 수 있었을 텐데. 나는 앞차만 뚫어지라고 바라보았다. 영감님이야 어차피 볼일 다 보았으니 뒤도 안 돌아보고 내뺄 수 있었겠지. 볼일 다 보긴 나도 마찬가지다. 좀 치사하고 내키지는 않지만 귀 막고 이대로 서울로 돌아가 바바리 코트를 사 입으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근사한 기분을 맛볼 수 있을 테니까. 때마침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본때 있게 그에게 요구했다. 압구정동에서 내려줘요. 라고. 그러자 뱀대가리가 우악스럽게 기아를 올리면서 말했다. 그러지요. 차비만 제대로 주신다면 어딘들 못 가겠습니까? 애당초 올라가는 차비까지 계산하신 것 아니던가요? 물론 그렇지. 아직 못 받긴 했지만. 말도 안 돼. 점심값에 커피값까지 받아놓고. 점심값이랑 커피값은 받았지. 난 차비를 못 받았다고 했어. 그런다고 내가 속아 넘어갈 줄 알아요? 차비를 먼저 주고 대절시키는 사람도 있나? 나는 숨이 콱 막힐 정도로 놀랐다. 숨만 막히는 것이 아니라 입도 콱 막혔다. 아가씨께서 설마 차비를 못 내겠다는 말씀은 안 하시겠지? 그러면 그렇지. 어쩐지 일이 우습게 되어버렸다고 생각했지.
그런 통박도 없이 제 말만 따라 기름밥 먹는 주제에 인명구조를 했을 리 없지. 그제서야 질질 끌던 푼돈 빚을 갚아버린 듯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았다. 그리고 입도. 아무래도 사람을 잘못 골라 태운 것 같아요. 영감님을 구출해냈으면 차비는 제대로 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오늘 같은 날 내가 돈 가지고 다닐 필요가 있나요? 보세요. 핸드백을 뒤져보라고요. 가지고 나오진 않았겠지만 빈손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텐데. 차비를 먼저 주고 대절시키는 사람이 있냐고 말한 사람이 누군데? 되로 주고 말로 받았을 게다. 낭패한 기색에 완연한 뱀대가리의 얼굴을 빤히 돌아다 보며 나는 쾌재를 불렀다. 청바지 주머니에 쑤셔넣은 종이가 아랫배를 간지럽히는 것 같아 힘을 잔뜩 주면서 그 돈을 차비로 쓸 수는 없지. 흥, 어림도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오늘 겨자색 바바리 코트를 사 입어야 하니까. 내가 살려달라고 사정하기를 했나? 순전히 지 계산 잘못이지. 쟤까지 도움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발 빼매낼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현행 몸이 아닌 이상 증거가 없다고 우기면 되지. 아니면 새파랗게 젊은 여자 앞길을 망쳐놓고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아각거리면 되는 것이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니까. 워낙 타격이 컸던지 뱀대가리는 좀처럼 원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애꿎은 엑셀레이터만 성질껏 밟아댔다. 그런 뱀대가리가 슬며시 안쓰럽게 생각되어졌다. 그래서 나는 회사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겠노라고 말했다. 내가 대신 받아다 주고 싶지만 당분간 회사를 나갈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리고 나를 서울까지 곱게 모시고 간다는 조건을 덧붙였다. 그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나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갑자기 뱀대가리가 핸들을 거칠게 꺾어 돌리며 유턴을 했던 것이다. 사방에서 요란하게 울리는 클랙슨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뱀대가리는 옆으로 시선을 주는 법도 없이 죽어라고 엑셀레이터만 밟아댔다. 소름 끼치게 놀랐지만 나는 이내 정신을 차렸다. 아직도 수완보 길바닥에서 발을 동동거리고 있을 할망구 보살에게 나를 상납하고 차비를 받아낼 속셈이 분명했다. 그런다고 무서울 건 없다. 미친 개에게 물리면 미친 개 노릇하는 거지. 설사 망신을 당한다 해도 그곳에 다시 안 가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구경한다 해도 그 바닥에서 모여드는 구경꾼들이래봤자 전세버스 타고 온 늙은이들 뿐일 텐데. 그러나 내 추측은 완전히 빗나갔다. 뱀대가리는 수완보를 지나고도 죽어라고 달릴 뿐이었다. 처음엔 그런다고 어쩌랴 싶었지만 꾸불꾸불거리기 시작하는 길로 들어서자 은근히 불안해졌다. 느닷없이 뱀대가리가 왼쪽으로 핸들을 꺾었다. 키 낮은 야산들을 양쪽으로 늘어세운 좁고 울퉁불퉁한 길을 따라 점점 더 깊숙하게 들어가자 나는 쉽사리 뱀대가리의 계획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인적없고 흐물진 곳으로 끌고 가서 내 몸뚱어리를 붙들고 성질껏 발버둥을 친 뒤에 그대로 내팽개치고 혼자 돌아가겠지. 흥, 고작 그 정도. 그렇다고 내가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애원이라도 할 줄 안다면 어리석은 생각이지. 미친 개에게 한번 물린 셈치고 툭툭 털고 일어나서 이 길을 부지런히 빠져나와 큰 길가로 나가면 된다. 어차피 백화점 폐점 시간에 돌아가기는 틀렸으니 지나가는 자가용을 골라잡아 볼까? 그렇게 생각하자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기분을 어느 정도 추스릴 수가 있었다. 오늘 못 사입는 대신 내일 아침 백화점 문이 열리자마자 사입을 것이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몰라도 이번에는 내 추측이 빗나가지 않았다. 바람소리만 활개를 치고 있는 후미진 야산 기슭에서 차가 멈추어 섰다. 차의 시동을 꺼버린 뱀대가리가 잠시 가쁜 숨을 몰아내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려. 저절로 앞문이 열렸다.
기왕 당할 일이라면 시간을 끌 필요는 없으리라. 나는 두 말 없이 차에서 내렸다. 다 벗기고 싶지만 바지만 벗어. 핸들에 팔을 얹고 앉은 느긋한 자세로 뱀대가리가 명령했다. 봐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군. 코웃음을 치면서 나는 보란듯이 지퍼를 내리고 청바지를 벗었다. 비켜서! 나는 시키는 대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순간 앞문이 닫혔다. 나는 허리에 두 손을 얹고 선 채로 이제 차에서 내려 내게로 다가올 뱀대가리를 빤히 바라보기로 했다. 닫힌 앞문 유리창이 스르르 내려갔다. 열린 틈으로 뱀대가리가 얼굴을 내밀더니 말했다. 내 성실대로라면 다시는 너를 일어서지 못하게 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참는다. 처음 영감태기가 한 사람 더 태우고 수안보 가자고 할 때 배알이 꼬여서 안 태우려다가 돈 생각하고 참았던 게 잘못이다. 일요일날 버는 돈은 기름밥 먹다가 교통사고 당해 식물인간 되어버린 자식 주기로 했단 말이야. 그래서 구역질 나는 걸 꾹꾹 참고 점심값까지 보태려고 창자가 달라붙는 것도 참고 영감택이 마누라한테 다 불어버리고 싶은 것도 참았어. 올라가는 길에라도 손님을 태워야 하겠기에 또 한번 길을 쓰고 참는 거라는 사실만 명심해라. 성질대로라면 완전히 발가벗기고 싶지만 그것도 한 번 더 참는 거니까 네가 배운 재주껏 올라가 봐. 유리창이 스르르 올라갔다. 그리고 단숨에 한 바퀴를 돌아 뱀대가리는 돌아왔던 길로 달려나가기 시작했다. 나의 말로 다 참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참을 수 없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뱀대가리의 차가 야산을 끼고 돌아 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뒤였다. 차 안에 던진 청바지 주머니 안에 군맨이 쥐어준 수표가 고스란히 들어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옷을 입으면 나는 엘리베이터를 탄 것처럼 수직으로 반듯하게 스르르 올라갈 것이다. 청바지를 빼앗기지 않았다면. 갑자기 핑그르르 어지럼증을 느꼈다. 그러자 반듯하게 올라가던 수직선이 벌렁 나자빠졌다. 그리고는 끝이 없는 수평을 만들며 그대로 까마득한 지하 45층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수직과 수평. 처음 이 작품의 제목을 봤을 때 저는 이 작품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 하면서 궁금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수직과 수평. 소설 내에서도 몇 차례 언급이 되었는데요. 수직 그리고 수평은 수학 용어죠. 수직이란 두 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각이 직각일 때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수평이라는 것은 두 직선이 서로 평행을 이룰 때를 말합니다. 이 소설에서 수직은 신분 상승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닌 마치 지상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빌딩의 꼭대기층까지 곧바로 올라가듯이 자신의 신분도 그렇게 올라가기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도 엘리베이터 안내원을 선택을 했는데 그 직업은 나름 그녀에게 만족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신분 상승의 욕망과 엘리베이터가 주는 이미지가 서로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 소설은 여자가 꿈꾸는 희망이 얼마나 맹목적으로 보이고 추하게 보이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겨자색 바바리 코트가 뭐 대단하다고 그것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지, 그 집착의 결과가 허망하기까지 해서 일종의 블랙 코미디처럼 쓴웃음을 자아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자는 자기에게 관심을 주고 덤벼드는 몇 명의 남자들에겐 자기가 심심할 때 시간 때우기용 정도의 관심밖엔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자신의 신분 상승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남자들은
자기와도 별 차이가 없어서 그런 남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겨우 작은 전셋방이나 하나 마련해서 살게 될 게 뻔하므로 신분의 수직 상승을 노리는 그녀에겐 그다지 매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잡은 사람이 엘리베이터 안내원을 할 때 만난 어떤 회사의 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그녀에겐 수직 상승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남자와 그녀는 서로에게 필요한 것만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 정도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했죠. 이번에 두 사람이 수안보훈촌으로 놀러 간 것도 그러한 그들의 암묵적인 계약 관계에 따라서 가게 된 여행이었습니다. 저는 여자의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선 뭐라 하고 싶진 않습니다. 택시기사 말 맞다나 그렇게 살든 말든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니까요.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그렇게 욕망만을 쫓다가는 언젠가는 큰 코 다칠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벌써 택시기사에 의해 당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이 아가씨가 택시비도 떼먹고 도망칠 거란 생각을 하니까 그 택시기사는 얼마나 짜증나고 화가 났겠습니까? 오죽하면 서울로 가던 길을 유턴해서 산속 깊은 곳에 여자를 내던지듯 버려두고 혼자 도망치듯 갔겠어요? 웃기는 게 늙은 사장한테서 받은 수표를 청바지 속에 넣어두었는데 그 청바지도 택시에 실려가 버렸다는 겁니다. 사고 싶었던 겨자색 바바리 코트는 이제 안녕입니다. 이 소설을 읽으시면서 뭐 특별히 깊이 생각할 만한 건 없다고 봅니다. 글의 표면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 드러나니까요. 하지만 이 작품에서 재미있는 것은 누구도 끝이 이렇게 끝날 줄을 몰랐을 정도로 반전에 반전에 또 반전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말이죠. 여자가 거기 그렇게 산속에 버려지는 곳으로 끝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온천에서 택시기사가 갑자기 여자에게 막말을 하면서 급하게 택시에 태우고 떠나는 장면에선 도대체 다음 이야기가 어디로 튀게 될지 감히 예상을 못했습니다. 다소 엉뚱하고 발랄하면서 또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이야기를 끝까지 끌고 오는 작가의 힘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작품은 마치 한 문장 같았어요. 한 문장처럼 순식간에 읽은 작품이란 얘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소설은 이선 작가의 수직과 수평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